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양평군 의회, 제 오른쪽에 여현정 군의원님, 또 왼쪽에 최영부 군의원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국회 출입기자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민 한 사람으로서 함께 분노해져야 될 이슈가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장악한, 양평군의회에서 이 고속도로 국정농단 김건희 고속도로 국정을 실시해라 이 문제를 폭로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여현정 군의원님이 군의 역사상 정말 가장 최악의 제명이라는 폭거를 당하셨습니다. 또 최영보 군의원님께서도 공개 사과를 하라는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다수 국민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언론사에서 이건 너무 이상하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어떻게 55% 변경이 되고 종점이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으로 휘고 양평군 관내에서는 100%나 종점이고 무려 2, 3천의 공사비가 더 들고 수없이 많은 마을을 더 간택해야 되고 이거 문제 있냐라고 누구나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시점부인 하남 주민들은 수년간 시점부는 좀 바꿔달라고 십수만 건의 민원을 내고 우리 오신 최정인 의원님 등하고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예타가 통과됐다기만으로 단 하나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민원이 없던 종점부만 갑자기 바뀌었는데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려 29필지 확인된 29필지 125억대의 땅이 있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재가 땅이 있는 곳으로 흘렸습니다. 선산 조상묘도 아니다. 오인용 장관이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분노는 너무 크지만 그 정도 하고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참석자 맨 오른쪽에 오늘 기자에 함께 주최해 주신 강득구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주 양평지역위원회 최재관 의원님 오셨습니다. 시점부의 주민들과 함께 몇 년째 제발 시점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변경해달라고 요구해온 하남시의 최종 의원 우리 민주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선상과 조상묘가 그 29필지에는 없고 뒤로 200m 걸어가면 따로 2000평에 엄청난 풍수지를 통해서 조성했다는 걸 맨 처음 폭로와 밝혀낸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님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이셨고 그리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고속도로 게이트를 담당하면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양평군 의회 여현정 군의원님 그리고 최영보 군의원님 오셨습니다. 먼저 강득구원님께서 취지 말씀 간단히 해주시면 그 다음에 군의원님 두 분이 소감 이 상황에 대한 소감 말씀 그리고 최정윤 의원님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만안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진짜 열받습니다. 우리 그 오늘 양평군 두 의원들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국민들의 의욕이 있다면 그리고 양평 국민들의 의욕이 있다면 그 의욕을 풀어줄 의무가 선출직한테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 의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두 의원을 한 명은 제명을 하는 이 현실을 두고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여당의 악행을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절박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일 양평군 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여서 일방적으로 여현정 의원과 최현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주민이 선출한 군 의원을 징계하면서 과연 절차와 이유가 타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 양평군청 앞에서 있었던 촛불문화제에서 여현정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엄청난 탄압을 각오하고 시작했던 걸음,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참담한 심경을 호소했던 목소리, 오늘 하루만 슬프겠다는 떨리지만 당당했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계속 싸워 나가겠다는
당당한 여현정 의원의 걸음을 응원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겠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고 이제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평 우리 고속도로 용역선은 국토부, 도로공사, LH 정관이 78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평 현장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형질 변경의 사유에 맞지 않은 창과 그리고 염소 측면조가 뛰어다니는 대통령 부부 땅까지 이게 그야말로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뭐가 두려운 겁니까? 이제 누가 이런 무리한 결정을 추진하고 작업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용역사는 발주기관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누가 지시를 용역사에 했는지 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임명했는지 배후까지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역사를 그야말로 다시 한번 교훈으로 가슴 속에 담아두고 진실을 향한 행진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우리 앞에서 얘기한 두 군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밝히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9월 1일 양평군 의회 국민의힘 5명 전원의 의결로 제명 처리가 되었습니다. 징계의 이유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담당 공무원과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녹음을 하고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판단으로 언론사에 공익 제보한 것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저를 징계하는 이유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고 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반드시 물리겠다라는 저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없었던 그리고 양평군의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빼앗고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착각은 이제 더 이상 해선 안 됩니다. 하기에 이런 선례를 남기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일들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명, 두 명 발목을 잡고 재갈을 물리고 무너뜨린다고 해서 이 국정농단 싸움을 멈추고 물러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 철회 투쟁도 전개하면서 끝까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땅도 지키고 바다도 지키고 좀 민주적인 세상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평군의원 최영보입니다. 부당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그 다수의 횡포로 의회 폭력 폭거가 시작이 되었고요. 국민의힘 그들은 본인들 스스로 의원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곧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준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욱 강해집니다.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현정 군의원님, 최영모 군의원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기자님들, 열심히 일한 군의원은 상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민주당 정동군수 양평군수 시절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십수년 만에 추진 끝에 통과됐을 때 지금 군수인 당시 국민의힘 양평군 의장인 전진선 군수도 와 우리 양평군수랑 공무원들 그다음에 군의 모두가 너무 애써서 서울 양서면으로 고속도로와 예타가 겨우 통과됐다고 박수를 보내고 포상을 줘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엄청난 특혜가 발생했는데 그걸 당연히 군의원들이 지난 4년간 군수 시절에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아니 민원도 없었던 아니 어떻게 통과될 수 있냐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 마침 공무원이 여러분이 그 녹취를 들어보신 분들 보통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도 몰랐어요. 올해 들어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6일 만에 국장으로 단독 승진한 공직 비리 관련자인 국장이 안을 제시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걸 당연히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양평 군도 몰랐다 하잖아요. 양평 군이 요청한 것도 아니라 다 그 녹취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인수위 시절에 온일용, 백원국 등등 인수위 있었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과 차관되어 있는데 그때 또 추진되었나 보다라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용역이 마침 3월 29일 날 착수했고 인수위 시절인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로 인터뷰에서 자기들이 선거할 땐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다 이런 인수위 때 아마 추진된 것 같다는 인터뷰까지 합니다. 그걸 지적하신 분들인데 기자님께서 박정훈 수사단의 탄압 게이트가 부당하다 많은 언론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두 분을 꼭 이 부당한 징계 이건 윤석열 국민의힘의 그 포화관 평행태를 지금 닮아가지고 정말 이런 본인들이 제일 그 지적하는 공산 전체주의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기자회견 끝나면요 그 지금 단식호의차인 이재명 대표님과의 간담회가 잡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이 여행님 분이라고 최영국 의원님을 뵙고 싶다고 저희한테도 연락이 주셔가지고요. 간담회도 합니다. 그까지도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말 저는 우리 이 의원님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수년간 정말 시정부는 문제가 있어서 변경해달라고 주민들하고 정말 수십 수백 번을 외쳤는데 시정은 단 하나 아직까지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논의도 차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타 보고서에도 종점은 괜찮지만 시정은 바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최정현 의원님께서 오늘 두 군의원님 걱정을 갖고 한 글을 달려주셨습니다. 예,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10점의 구간을 하나씩 국회의원 최정현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의 해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핵심적 민원은 시정부였습니다. 14,000여 세대의 공동체에 들어서면서 시점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수차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민원이 받아들여지거나 신중히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점부원 변경해서 그것도 원안의 55%에 가까운 변경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양평군 의회에 우리 여현정 의원님과 최영구 의원님을 두고 그간 못한 짓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질은 이 윤석열 정부의 권력을 위한 횡포가 이제 중앙에 머무르지 않고 힘과 권력이 있는 지방 곳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명색은 통일주의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 이면의 진실은 서울 양평 윤석열 김건희에서 처가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헤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고 권력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주받은 양평군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진영 절차와 징계를 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여현정 의원님의 명예회복과 우리 최영보 의원님의 명예회복은 물론 지금 절차, 과정, 진실을 은폐한 양평군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여러 경로 방법을 처음 동원해서 우리 여현정 최영보 의원님의 명예회복 그리고 이것을 사주를 봐서 진행한 양평군 군의 의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기자회견에 제가 좀 시간 압축해서 그 은세훈 소장님과 최재환 의원님께서 기자회견을 추가해서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은세훈 소장은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 단식농성의 연대 단식에 돌입해서 힘든 상황일 건데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끝나고 제가 밖에서 더 추가로 그 김건희 일가가 그 땅 선산조상금 물려받았다는 땅 사실 선산조상금 아니고 실제 그리고 땅값이 55분에 뛰었는데 그동안 그 이유가 등록대장 현재변경 지목변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모두 또 불법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밖에서 제가 다시 브리핑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 징계 결정은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다. 지난 9월 1일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동의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과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중앙과 지방정권이 바뀌면서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채로 몇몇 관료와 권력에 의해서 은밀하게 정점 변경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고속도로 불법 종점 변경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안건 상정에서 심의 의결까지 단 4일 만에 졸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 드러난 절차적, 내용적 오류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국민의힘 양평군 의원 전원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는 도로가 팀장과 대화 중 녹취 후 제3자인 언론사에 유포하고 교묘하게 편집, 방송한 것과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취 유포 문제는 종점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공문과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적 대화가 아닌 공적인 업무 내용을 녹음한 것이며 국가적 이슈로 불거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과 한두 명 공무원의 주장과 요구에 사실 확인도 협의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 독식을 넘어 일당 독재를 공포히 한 후 마음껏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것인가.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 행포로 지극히 기본적인 의회 민주주의마저 포기했다. 네, 이른바 반국가 세력이 된 인생경 정부 수장 인생입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양평군은 지금까지도 고속도로 국정농단 의혹을 민주당의 가짜뉴스 괴담 유포 탓으로 돌리고 근거 없는 변경한 우스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여론을 조작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정쟁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땅에 파묻고 종점 변경에만 혈안이 된 국토부와 양평군, 국민의힘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태도가 정쟁을 부추기고 국민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종점 변경의 명분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고속도로 국정농단의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양평군을 앞세워 여론 조작과 여론 몰이로 국민들과 양평 국민에 현혹하지 말고 국토부 장관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누가 지시했는지 합의된 노선을 왜 갑자기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변경하였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온 횡포와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명분과 정당성 없이 강행한 양평군 의원 징계 무효화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온갖 음해와 사실 왜곡을 서슴지 않고 졸속적으로 징계를 추진하면서까지 덮으려 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비리와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까지 우리 양평을 10번 넘게 가셨답니다. 여현정 부모님 제명이 너무 불편하셔서 서울서울 부모님을 보셨는데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님 미팅도 좀 잡혀 있으니까 그 취재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에서 대표입니다.
결론을 또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양평군 의원은 연정원 징계를 즉시 처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그렇습니다. 연정원이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재까지도 농성을 하고 있지만 단식도 시위를 했습니다. 양평군의 윤리심의위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심의위에서 징계를 경고를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의가 연정원을 제명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도 없던 윤석열 검찰 독재의 만행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규탄드립니다. 즉각 국민의힘은 양평군 의원 여연정 의원의 징계를 처리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 바쁘신데 저희들 호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서 백브리핑 간단히 하고 이재명 대표님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치르셨는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 서울의 소리랑 안진걸TV 등에 지금 생중계도 되고 있고 또 우리 기자 몇 분 계시니까 시간 때문에 말이 못한 이야기, 미처 못한 이야기 우리 저기 최정환 대표님께서 예. 예, 그 이번 이제 양평군의 여현정 의원 그리고 최영보 의원을 제명한 사유가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공무원과의 공무적인 대화를 억지해서 그것을 공개한 것인데 사실 공무였고 그리고 당사자 녹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이고 그리고 공공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평군의 지평면 막밀이라는 곳에 도로를 주민들이 한 8년 정도 계속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하고 똑같은 그런 비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경안, 원안이 있고 변경안이 있으면 똑같이 그 고속도로처럼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담당 팀장이나 공무원이 똑같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하고 이 막밀이 도로 사이에 연관이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통틀어서 이번에 징계안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여현정 의원이 조금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위치는 양평군 지평면 막밀 1리라는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막밀이는 전진선 양평군수의 고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마을 주민들이 2015년부터 소방도로로 개설해달라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요구해온 그 소방도로 개설 예정 노선입니다. 원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평군에서는 이 소방도로 민원을 도로개설 민원이라고 통칭하면서 1m, 여기가 125m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1km 가량 되는 농어촌도로 건설 사업으로 둔갑시켜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변경안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소방도로 개설은 시급하고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돌아가는 도로 개설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라는 취지로 저에게 주민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원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도로가 아닌 농어촌도로 개설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도로는 이 도로 위쪽으로 민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방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로를 지나는 곳은 절반 정도는 임야로 된 맹지이고 여기 동그라미 네모 표시가 된 부분은 2021년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6세대의 전원주택지로 분양이 되었고 분양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이 잠깐만요.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16필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한 곳도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도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검정색 네모와 빨간색 동그라미는 2021년부터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2023년 3월에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도로가 날 것이라는 개발업자들 간에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으로 땅을 매매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것이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km짜리 농어촌 도로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소방도로의 역할이 아니라 특정인들의 개발을 위해서 부동산 특위를 위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제가 이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청원을 소개하고 이 사업을 중단하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결국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담당 부서에서는 원안 변경안 모두 백지화시켰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주도했던 사람은 고속도로 문제에서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담당 공무원인 도시건설 팀장입니다. 그리고 양평군의회에서 주민청원을 소개하며 중단시킨 이 사업을 그 중단 결정이 난 회의가 끝나자마자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은 주민들을 찾아가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앞서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양평군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10년치에 농어촌 도로 건설 관련된 자료를 갖다 달라라고 한 것을 자료 요청이 갑질이다. 그리고 이 도로 계획은 부동산 특위로 몰아갔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범법자 취급했다. 라고 하면서 징계 사유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것을 주도했던 도로건설팀장, 도로과장, 도로건설국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의 핵심 인물로 지금 드러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들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문제와 고속도로 관련한 공익 제보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었다. 그 좀 아이러니하고 또 황당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효화 투쟁 그리고 원직 복직을 위해서 저희는 소송을 하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제가 나중에 설명드려야겠습니다. 그 형진병 교황, 신순 기자님 마지막 질문 이재명 대표님 만나러 가야 돼서 이번 건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지 예이 문제는 그 양평군의 군의원 한 명이 제명된 문제가 아니고 크게 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소수당이라고 해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제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폭거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탄원서 관련해서도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시도당 의원들도 지금 탄원서에 동참하고 계시고요.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이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징계 무효 소송, 본안 소송이 바로 들어가서 이 소송에서 바로 승리해서 의원직이 복직될 수 있도록 전당 차원에서 함께 투쟁할 생각입니다. 예, 도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전 요거 끝나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만나서 얘기를 또 나누겠지만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양평군의 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거고요.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는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공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 이렇게 제명 이결을 했다라는 건 용납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원상 회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국민의 힘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응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 11시 반에 제가 공지구 비리 추가 고발이 있습니다. 대구 앞 11시 반에요. 자, 지금 이재명님 기다린다고 연락 왔거든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것까지 취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가시죠. 아유, 우리 손의 소리 고맙습니다. 그 생중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여기서 뭐